용인 씨가 메르스 여파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찬민 시장과 관내 소상공인 대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전했고 용인 씨는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과 소상공인 지원 사항 등을 안내했습니다. 용인 씨는 메르스 발생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청사 구내식당 금요 휴무일과 공직자 전통시장 이용, 메르스 관련 특별 금융상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재개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